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가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정책 의제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 대축제는 새로운 정책과 조례안 발굴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 의원들이 좌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 관계자들과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민자치의 법적인 권한이 미비하다며 제도의 개선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도민의 실시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